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16편입니다. 116탄. 이 종목 또한 수익률이 최하 1000% 예측을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1000%가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말씀드리면은요, 잠재자산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11,000원인데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600% 대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5년 전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꼭지 무표가가 거의 다 도달을 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쳐라. 그렇게 시황 분석을 내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5년 내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스피 대급락장에 이 종목의 바닥이 1,5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지금 약 5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땡기셔야 됩니다. 자, 이 금액에서 지금 현재가가 약 2,000원인데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쉽게 못합니다. 왜? 대공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이미 자천 세력들이 5년 전에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종목은 틀림없이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잠재자산이 11,000원인 종목이 지금 1,5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번 장에 1,500원까지 빠졌으니까 원칙은 지금 이 구간이 오면은요 무조건 올인 터트리셔야 됩니다. 자, 1,500원에 무조건 매수 땡기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진다? 지금도 대박이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도 대박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종합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건 초대박이죠. 이건 하늘이 나 돈 벌려고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조상이 나 도와주려고 쇠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요, 여러분들은 이번 급락장에 무조건 매수하셨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낙폭과대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 특정 금액은 쉽게 돌파를 못한다. 자, 지금이라도 매수해 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요 다시 전저점 1500원을 깨고 전저점 1400포인트에서 15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뭐 1000원 이하 아닙니까? 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너무 잠재자산 대비 지금 8토막이 넘게 났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자, 없지만 대공황이 와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8토막이 이미 났어도. 자,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자,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거를 보시면 제가 2016년도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를 240탄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자, 240탄을 추천을 하고 수익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일일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때보다 지금 더 큰 대박이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익률에 4배, 5배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고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오고 있다. 자,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자료는 2016년도, 2018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동종목의 추천가를 제가 천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천만 원으로 잡은 건 너무 이 종목이 좋고, 재무 구조가 좋고, 자, 그런데 1,500원까지 빠져서 8토막이 이미 났기 때문에 쉽게 1,500원 전저점을 깨기는 힘들다. 물리적으로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뭐 대공황이 오는 그런 행운이 온다면 이 종목은 1,000원을 깨고 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무조건 2,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는 제가 그냥 이거는 이미 10분지 8토막이 넘기 때문에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그냥 요행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만에 하나 정말 하늘이 나한테 쇠복을 내려주거나 조상이 쇠복을 내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2,000%인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현재의 전 저점 1,500원만 본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1,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잠재자산에 대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붉은 태양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은 주식 서적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2012년대 8월 달에 제가 잠재자산 정보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세상에 새로운 경제 이론을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코스피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낙폭과 대주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난 종목.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떼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들어가서 이빨이 먹어야 12.5%인데 완전 바닥 못 먹잖아요. 그러면 5%, 6%밖에 더 먹었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내일 종합주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에 동학개미 운동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개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이제 제가 왜 대박 주식 시리즈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초급락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 포스터를 제가 클릭을 할게요.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시황 분석 내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어제 야간장에 미국 다우 시장에서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왔다. 이상하다. 다우지수가. 그리고서 제가 요날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대공황,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거다. 왜? 파생상품의 월가애들의 파생상품에다가 엄청난 포지션을 실은 걸 보고 제가 이날 대공황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이 전업투자방송 수익률, 그리고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왜 집요하게 이 수익률을 캡처했는가? 바로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드릴 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다. 하루 이틀 수익률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4년 동안에 단한번 손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240탄을 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엄청난 수익률 여러분들 보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16탄인데요. 자, 서울에 돈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강남에 아파트, 그 다음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아파트 팔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모조리 싹쓸이 하면은요, 그냥 무더기로 다 1000%짜리가 당첨된다니까. 자, 이거 보세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이 메인 카페,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요, 무조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뭘 보고, 이 왼쪽에 4년 동안의 수익률,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런 수익률, 어디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이 카페 방장이 직접 투자해가지고 번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공개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돈 갖고 있는 분은 무조건 저랑 인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저랑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 무진장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람을 선별하면서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져서 내 인생이 도움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제가 선택해서 만나지, 여러분들 쉽게 저못 만납니다. 이 동영상 보시고, 자, 추천 좀 받겠다 그러시는 분들 아무나 추천 안 드려요.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를 하실 사람 인생 바뀝니다. 제가 바꿔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연락을 주시는데 무작정 전화하지 마세요. 저 전화 안 받습니다. 상담 전화는 안 받아요. 그 대신 문자는 받습니다. 문자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되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이제 며칠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말일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추천을 받게 되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 출자금으로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결국은 무료 추천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매달 연 6%에 해당하는 배당금도 지불을 합니다. 자, 어제가 4월 18일이어서 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공시가 나왔고요. 자, 종목 추천, 회비 전액도 보전받고 무료 추천주도 받고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매달 18일 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일로 끝납니다. 자, 이후로는 무조건 추천비 유료 회비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